막걸리 잔은 두드려야 마시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그거보다 좀 두드려야 마시기 때문에, 요것만 한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좀 두들길게요. 저번에 소개시켰던 망치. 안녕하세요. 금생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요 항막근을 이용해서, 좀 DIY 하는 걸 저번에 하려고 했다가, 오늘 하게 되네요. 오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준비물은 저번에 샀던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이게 후라이팬하고요. 요거 막걸리 잔이거든요. 시에라 컵 대용으로 아마 쓸 겁니다, 제가. 자, 먼저 후라이팬 먼저 항막근 이용해서 감성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000원짜리가 3,000원짜리 좀 드라이버 갖다가요. 좀 풀게요, 뒤를. 평상시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다녀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끼기만 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되지만, 뺐다 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지만, 저는 여기 황막근을 이용해서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제주 목적이니까요. 한번 넣어보시죠. 첫 번째는 그냥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 놓고, 한번 감고 집어넣고, 계속 감아줍니다. 계속 감아줘요. 그렇게 되면 되고, 마지막으로 결합을 한번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막걸리 잔은 두드려야 마시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그거보다 좀 두드려야 마시기 때문에, 요것만 한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좀 두들길게요. 저번에 소개시켰던 망치를 이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과감 없이 찍어주세요.
가감없이 이쪽에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역시 앤틱하게. 자, 가감없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게 한번 해봅시다. 찍어줬나? 역시 느낌 좀 사나? 느낌 좀 사나요 이제? 자, 한번 더 줄게요. 이제 조금 어때요?